언덕에 올라오면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. 기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어머, 쟤네들 엉덩이 맞대고 뭐하는 거야? 보실래요? 얘들 너무 귀엽다. 이 현장에서 지금 얼룩말을 보고 있는데도 꼭 조각해 놓은 것 같아요, 이게. 정말 신기하네. 여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어, 진짜 잘생겼다. 여러분 보세요. 코가 하트예요. 여기 한 번만 더 바라봐줘봐. 아, 밑에 애기가 있구나. 코가 하트예요. 여러분 보이세요? 와, 애기도 코가 하트예요. 너무 귀엽다. 아이고, 내가 지나간다고 다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네.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먹니? 지나가 줄게. 빨리 지나갈게. 야, 너무 쳐다보지 마라. 야, 민망하다. 기린을 못 찾고 반대쪽으로 다시 걷습니다. 뭐지? 와, 두 마리의 새와 두 마리의 울룩말. 와,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을 뜯고 이런 울룩말과 새와 그리고 많은 초식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건 아프리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얘는 정면으로 우리 나를 쳐다보네. 오케이, 너의 얼굴을 보여주겠어. 와우, 보이세요? 얼굴? 와, 쑥스러워서 고개 숙이네. 안녕, 인사하네요. 고개 숙여서. 와, 너 어디서 인사 배웠어? 인사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야? 그래, 잘 가. 아웃 오브 아프리카 촬영을 할 때 초식 동물 몇 마리를 갖다 놓은 게요, 이렇게 번식을 해서 많아진 거라고 합니다. 아, 드디어 여러분에게 기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저도 기린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. 저 애기 기린도 있네요. 자꾸 쳐다봐요, 애기가. 왜 우리한테 오지? 이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? 여러분, 아주 제가 가까이 왔어요. 와, 너무 아름답다. 완전히 그림이에요, 그림. 제가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. 그냥 동물원에서 보는 그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에요.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요. 자기를 쳐다보니까. 아,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. 아, 정말 저 걸음걸이 보세요. 와, 물을 가르면서 걷는 걸음이 예술입니다. 여러분, 어떠셨어요? 즐거우셨나요? 아, 기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. 오늘 기린을 다섯 마리나 봤어요. 어린 아기 기린까지. 아, 여러분 덕분입니다. 좋은 구경 잘했고요. 여러분들도 좋은 것만 보시고 또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기를 바랄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